대전시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대전형 국립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. 이게 이제 10년 전에 설동호 교육감이 처음 선거 나서는 2014년부터 이제 공약했던 내용인데요. 현재까지도 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 설동호 교육감 저격수예요. 유소라 기자는. 네. 설동호 교육감 뭐 업추비 관련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좀 불편한 취재를 좀 해왔어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다가 뒤트뉴스 24 그 이전 대표, 지금도 자리에 계신 그분에 네, 네. 의해서 교육청 출입 배제됐다면서요? 네, 전 대표가 의료 현장,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니 여기에 집중을 하라라고 하고 저를 대전시 교육청에서 배제시켰고요. 현재까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. 좀 묘합니다. 이거.